네,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화제의 인물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를 앞두고 정강 사무실에서 아들과 대책을 세우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의 모습도 채널A에 단독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김장자 씨 맞으시죠? 따라와. 김장자 씨 맞으시죠? 지금 안에 누구 계세요? 해야 되나? 지금 출석 안 하실 건가요? 그때 지금 출석? 오늘 힘들지 마. 아, 네네. 나 몸에 절대 손 대지 마. 아니, 어떡하지? 네, 저렇게, 나 아니야, 그랬는데, 저기, 우병우 수석은 잘 지내시죠? 나한테 물으보면 어떡해요? 또 인정을 해버려.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도 몰래 잠깐 집에 와서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맞아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싶었는데 아뿔싸 기자들이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한급하게 도망가시는 걸로 보이고요. 네. 결국 국회 출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김장자 씨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근데 증인 소환장에 대해서 네. 이게 뭐 이미 받지 본인한테 못했으니까.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갖고 있을 텐데 네. 아니 집에 들리면서 왜 출석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 뭐 이런 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고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여기 기자도 저렇게 찾아냈는데 도대체 검찰은 왜못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저 검찰이 아니고 저기 이제 국회는 그 예,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상의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메일이 다 되고 뭐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꼭 그거를 그 우편으로 우편물로 보여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 예. 그것도 이제 요번 그 고쳐야죠. 거의 완전 아날로그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고쳐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뭐 만약에 본인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 못할 때는 뭐 공시송달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TV 보고 있는데 사실 본인을 국회에서 안 불러서 또는 이게 뭐 도착을 안 해서 소환장이 그래서 못 간다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김장자 씨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대 종문들과 매달 이 골프 네. 활동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최순실 씨도 있었다는 거고 혹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있었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있었다는 가능성도 네. 있고 부인하는 이야기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삼남개발 대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처가 회사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위 네. 법인 차량을 썼다든가 이런 문제는 다 정강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상달, 고 김상달 이제 회장, 장인의, 이상달 회장, 네. 이상달 네. 회장, 그 장인의 이제 회사에서 어제 이 더팩트에서 포착된 사진도 정강에서 대책회의를 하던 사진. 거예요. 아들과 40대 법률 조력자로 보이는 사람과.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김장자 씨가 나와서 증언해야 될게꽤 많습니다. 네. 모임에 의혹이 많아요. 애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후로 골프 모임이 있었다는 또 정황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거기 그럼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서 모이는 거잖아요. 개원 모임인지, 아니면 무슨 뭐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인지, 네. 아니면 이대 동문 모임인지, 아니면은 이 사위를 주축으로 한 지인 모임인지, 네. 또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름 파악하고 지금 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김장자 대표가 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나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모르쇠 전략인데, 지금까지 쭉 보시면 확인된 게, 핵심 증인일수록 나오지 않더라.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사위 사랑한 장모라고 하는데 사위는 법률 미꾸라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장모님은 36개 장모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수치스러워서라도 차라리 청문회 나가서 떳떳이 밝히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바로 최순실의 엑스맨이죠. 고영태 씨인데요. 고영태 씨의 가족사가 고은 시인이죠. 고은 시인의 만인보에 나왔다면서요. 그 만인보라는 건 고은 시인이 연작시예요. 자신이 네. 아는 사람, 고향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나 경험담을 연작시로 나온 건데 이 내용 중에 고영태 씨의 가족사가 있는 겁니다. 네. 고영태 씨 부친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때 이제 광주에서 좀 죽음을 좀 안타깝게 당했다는 내용. 그리고 네. 그 아내가 정말 처절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했던 내용들이 추가해 해서 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광주교도소 안매장터 뭐그 네. 구덩이 속에서 남편의 썩은 얼굴 나왔지 이런 시를 보고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영태 씨가 네. 뭐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청문회에서의 진실을 네.
해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슈가 제기됐는데 이 또 안타깝고 억울한 가족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지금 회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또 그 시 중에 고영태 씨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제가 방금 지나갔었는데요. 시 내용 중에 막내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막내놈 그놈은 펜싱 선수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걸고 돌아왔다. 저게 바로 고영태 씨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은신이 이 만인보는요. 네. 지금 뭐 거의 한 20년 넘게 연작이 되고 있고 예. 노무현이라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은신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천태만상을 네. 그 사람들로 이제 적고 바닷가에 어촌에 어부도 나오고 그러는데 광주 때 관련해서는 바로 저 이 아들이 펜싱 선수가 됐던 네. 그 아버지는 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들이 금메달 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네. 이런 안타까움을 쓴 시니까 이 만인보가 비교적 최근 시인 겁니다. 거기에 펜싱 선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다. 막내 놈이. 그게 고영태예요. 예. 근데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광주 때 시민군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아. 주변 지역에 살면서 아. 광주에서 지금 뭐 이게 사변이 났다고 하니 걱정하던 분들이 함께 동네 지인하고 차를 몰고 용달차로 가다가 교도소 곁에서 집중 총격을 받고 아. 억울하게 사망해서 예. 안매장돼 있다가 간신히 식구들이 찾아서 네. 정말 이제 매장을 하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때 희생자가 된 예. 그 유가족이 된 건데 고영태 씨의 삶도 참 이걸 알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크나큰 사회적 트라우마가 그러네요. 있었던 삶인데 그렇겠네요. 지금 와서는 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와 연루됐으니까 참 팔자가 기구하다 다음 만인보의 업데이트가 되면 이 내용 청문회에 한다는 얘기까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고영태 씨의 청문회에서의 증언들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아니, 그때 알았습니다.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뭐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네, 요즘 하는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고영태 씨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거의 변하지 않은 얼굴이 화제가 된 거죠. 뭐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부친 없이 자라다 보면 그 좀 철이 일찍 든다고 했는데 그 네. 모습 그대로 지금 성인 얼굴이랑 비슷하다는 네. 거고요. 전남 공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영태 씨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고영태 씨 팬클럽. 네. 이 또 인터넷에 개설될 정도로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한 수십 년 지나서 현대사에 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고영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비극적인 가족사도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위증교사 논란이 최근에 시끄럽습니다. 네. 이 부분도 내일 5차 청문회에서 3자든 4자든 대면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고영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이죠. 정윤혜 씨가 전처와 낳은 아들인 배우 정모 씨 연일 화제인데요. 이 MBC가 원래는 드라마 특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MBC 드라마 PD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네. 이 아들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고 MBC의 굉장히 인기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 조연 인물이구나.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본인의 해명이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90년대 초반에 최순실과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집을 이혼하고 나가고는 네. 돌아보지도 않았다. 4~5년에 한번 공중전화를 걸어왔다. 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네.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때 아버지가 등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굉장히 그랬죠. 세세하게 얘기를 해서 아 슬픈 가족사가 또 묻혀 있었구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좀 동정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BC의 드라마 본부장은 자 아무런 의혹이 없다. 그냥 실력으로 캐스팅이 돼서 드라마에서 잘 연기한 것뿐이다. 정윤혜와 아무 관계없다 그랬는데 네. 이 드라마 PD가 이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예.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예. 드라마 본부 상부에서 이 사람을 캐스팅해라 꽂아라라고 압박이 왔고 네. 심지어는 출연료를 더 올려줘라 올려서라도 그럼 네. 이거는 완전한 특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본부장 이 상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네. 본인의 말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한 게 다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최순실의 자녀는 아니지만 네. 정윤회의 자녀로 그럼 방송가의 뭔가 이런 외압이 압력이 존재했단 말인가? 이 방송가의 압력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드라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력 승부도 치열하고 네. 서로 얼마나 경쟁 관계예요. 예능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데 이게 PD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방송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정윤회 씨 아들은 사실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인터뷰가 만약에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정윤회 씨 아들은 모르는 게 본인은 본인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사실은 저런 민원을 계속 MBC 사장한테도 전화하고 누구한테도 전화해서 사실은 이만저만한 애가 내 아들인데 나하고 이렇게 관계는 그동안에 뭐 저 전화통화나 이런 건 별로 안 했지만 좀 봐주라 네.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야지 무조건 저 아들도 알았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인터뷰는 거짓말로 했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예. 여러 가지 되겠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참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왕 해주실 거면 주연으로 딱 했다고 해줬으면 아들도 이번에 한번 뜰 수 있었는데 조연으로 출연료 몇 푼 더 올려준다고 해서 아들이 용되는 거 아닐 텐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이제 언론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도 촛불에 대해서 막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가 대기오염에 좋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석순 이대 교수라고 네. 하는데. 네, 뭐 환경공학과 교수고요. 네. 저분이 이제 MB 정권 때는 4대강. 네. 아, 그 전도사. 전도사 역할을 네. 하고 그랬는데. 아. 뭐 4대강 문제는 제치고요. 저 촛불은 인체에 유해하다. 촛불 태우면 뭐 끓은 같은 거. 네. 근데 LED 김진태 의원 덕분에 LED 촛불 나온 줄을 몰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뒤떨어진 저런 발언을 하니까 더군다나 그 누구예요? 저 정유라 때문에 이대가 네. 많이 네. 그러네. 하필이면 하필이면 또 이 네. 타이밍에 그렇게 또 자기 그 밥 먹여주는 학교에 이렇게 욕을 먹이는 중 아니 저게 네. 저 말이요 과학적으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촛불 연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넓은 광장이니까 그럼요. 대기로 날아가잖아요 네. 저게 막 체육관에 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면 아마 공기가 탁해질 것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안 좋겠죠 그런데 저 얘기를 하자마자 SNS에서 누리꾼들이 난리를 하는 게 그럼 자동차는 왜 굴러다니게 하느냐 예. 엄청난 매연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라 예. 그런 환경운동을 거의 안 했을 법한 교수님이 네. 굳이 촛불에만 저런 트집을 잡는 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냐 예. 이런 좀 매의 눈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얻으려는 게 뭔지가 구차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견 표명을 아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명쾌한데 네. 나의 전공을 들어서 아. 이 촛불이 몸에 해로우니까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네. 아 교수로서 자기 전공을 이런 데 써먹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 글을 읽는 학생들의 어떤 인권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 네. 아예 그냥 나는 촛불 집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게 더 명쾌해 보입니다. 이분이 4대강 때 별명이 스크류박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그렇죠.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도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스크류가 돌아가면 오히려 물이 맑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 얘기를 해가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아니 저게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띄지 않으면 네. 저런 것들이 그냥 뭐 과학적으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박석순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대강 옹호론자고 그러면서 아마도 뭐 어떤 친박이나 또는 친여 인사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저런 주장들이 순수하게 느껴지고 일종의 어떤 과학자로서의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대 학생이나 또 부인,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또 어떻게 아빠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